깨끗했는데 원장님이 침한테 짠 나가고 났어요. 보여주실까요? 그나마 내는 하루라도 원장 선생님도 침을 안 맞으면 내는 못 산다. 둘이도 원장님 둘이도 책임질 거야. 내 몸뚱아리 책임질 거냐고. 제가 와서 할머니 몸뚱아리를 책임져요. 책임진다고. 할머니 봉씨가 너 어디 가노? 봉씨가 아따, 이제 와서 일 좀 하고 있어. 자, 드디어 최천술 씨 2차 진술을 시작합니다. 최천술 원장님, 탄원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. 이 환자 어디 갔니? 좀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혹시 도망간 거 아니에요? 저기 영감님 정말 죄송합니다. 이놈의 미쳐가지고 웃을라. 괜찮네. 괜찮아. 아, 오죽했으면 그랬을라고. 네? 이 치료나 잘 봐도. 죄송합니다. 그래, 괜찮아. 저 이런 거 물어보기 좀 염치는 없지만서도 혹시 저희들 때문에요. 영감님하고 우리 허 선생이 다시는 저기 걱정하지 마십시오. 홍추월은 앞으로도 달에 한두 번은 꼭 찾아뵐 것입니다.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오랜만에 사고 칠 뻔. 그래도 결국 할아버지 환자분들이 다 해결을 했네요. 어르신의 평생 은혜 삶이 헛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겠소. 참으로 존경스러운 분이요. 우리 할아버지 멋있다. 나는 그렇지 못할 것이오. 살릴 수 있었으나 내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놓쳐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. 그 아이에게 했던 약조. 조금만 버티고 있거라. 내 얼른 다녀와서 널 반드시 살려주마.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어요? 연희라는 아이요. 너도 많은 것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꼭 살려주겠다 약조를 했었어. 나 그 아이 봤어요. 뭐라 했어? 아니, 어디서 봤단 말이오? 지난번 조선에서 호준 아저씨 댁에서 봤어요. 이름이 뭐야? 연희예요. 연희. 네, 너 그때 아팠던 것 같은데 이제 괜찮아? 나 기다려요. 어떤 의원 아저씨가 나 반드시 살려준다고 했어요. 금방 온다고 나한테 약속했어요. 그 아저씨가 와서 나 살려줄 거예요. 하면 그 아이가 살아있단 말이요.